민간 소비 침체가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지난 2009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수출에 이어 성장의 나머지 한 축인 내수마저 위태롭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재정 투자 확대 방안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한 만큼 무엇보다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올해보다 8천억 원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철도 등 국가기관망과 혼잡한 도로 개선, 항만과 해외건설 수출 등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수출금융지원을 10조 원, 무역보험 인수규모를 20조 원 각각 늘리고 중소기업 경쟁력도 제고합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240억 원, 연구개발 투자에는 70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도 늘릴 전망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한류 관광과 방송 서비스 등을 육성합니다. 환경과 물류, 문화 등 유망 서비스업에 1조 원 규모의 특별 보증 제도를 새로 만들고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에 전체 1000억 원 중 2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기반 시설 등 지역 산업 인프라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합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